북부와 정선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며 1월 급값에 육박했습니다. 동해안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공공요금 줄 인상 속에 도내 수소 차량 충전 가격마저 올랐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모자란 상황이라 운전자들의 피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연루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변화상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며 시민들이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재활용 수거차에 매달린 남성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설 연휴 기간 도심 곳곳에 잔뜩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미화원들입니다. 기온이 영하 14도로 떨어진 새벽 6시부터 고된 작업에 나서다 보니 매서운 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 오늘 나올 때 너무 추워갖고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적응돼서 이제 그냥 하고 날씨는 춥고.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한파가 달갑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1시간가량 드라이기로 말려 겨우 동파를 막았습니다. 수도 안에 있는데도 얼어가지고 얼음하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수도 녹이고 그래. 축산농가도 비상입니다. 애써 키운 소들이 혹여나 동사하진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물과 먹이를 주며 상태를 살핍니다. 아,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기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소들이 그 추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 얼굴 부분에 그 성내가 이렇게 끼고 고드름이 막 달리고 그 정도였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강원도 전역을 덮쳤습니다. 오늘 이곳 강릉시 왕산면의 최저기온이 영하 21.8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도 산간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철원 임남이 영하 28.1도로 가장 낮았고 고성 향노봉 영하 27.1, 대관령 영하 25.2, 도심에서는 속초 영하 16, 강릉 영하 14, 삼척 영하 13.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르면서 태백 등 강원산지 영하 14도에서 영하 12도, 동해안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동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다시 추워져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모레는 곳곳에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도내 수소 차량의 충전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수소 차량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전 가격마저 올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지역 수소 충전소 두 곳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기존의 킬로그램당 8,8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척에는 수소 생산 시설이 있어 그나마 인상폭이 적은 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등 일반 충전소의 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오르며 수소차 운전자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춘천과 원주, 속초 충전소를 포함해 민간 충전소의 킬로그램당 충전 요금은 9,900원에서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은 물론 지난해 수소 공급량이 줄며 충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엔 수소 충전 가격까지 인상돼 불만입니다. 그전에 좋았는데 지금 좀 올라가서 좀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도내 수소 충전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800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와 민간 업체들은 수소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LNG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수소 충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상을 하게 된 주 원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가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200% 이상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더뎌지고 수소 충전 가격까지 오르며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최근 자신과 관계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당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 6일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이모 전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교원 신분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신 교육감에 대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올해부터 3년간 관광 거점 도시 후반기 사업들을 대거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2020년 부산, 전주, 목포, 안동과 함께 국내 5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돼 2025년까지 총 1,021억 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월화거리 정비, 시티버스 운행, 자율주행차 운행, 오죽헌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 올해부터 경포 일대 정비와 양양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지방의회의 모습과 역할, 또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속에서 풀뿌리 자치 참여를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11대 강원도의회 의원은 49명. 하지만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가 정해지다 보니 정선, 고성, 양양, 화천, 양구, 인제의 의원 정수는 단 한 명입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소외되는 현상을 도의회 내에서도 겪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법률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내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 형태의 자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가 고루 담기도록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도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인구 5만 미만인 시군에서도 최소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인데 특별자치도 1호 제주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고 제주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통합했습니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없어 주민자치단체, 자생단체마저 사라져버리는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선언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좁아진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8개 시군 기초의회가 체계 없이 돌아가는 것도 문제라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우선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밀한 정책을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와 시군의회에 의원 정수만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줄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 자치 분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실현하는 핵심 의제입니다. 자치 분권을 순행할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의사 면허 취소는 물론 대학과정 2년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할 유급 위기에 처했던 대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유급 무효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시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황고선 기자입니다. 한의사 자격을 목전에 둔 제자와 스승 간에 벌어진 한의학 이론 논쟁. 교수의 이론은 틀렸다며 한의학과 대학생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건 한의학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학교의 2021년 한의학과 기말시험. 중저혈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1점짜리 문제에서
5번을 찍어 오답 처리된 두 학생은 단 1점이었지만 유급, 그러니까 5학년 1년 과정을 또다시 이수해야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정답으로 정해진 1번은 부당한 반면 자신들이 찍은 5번이 합당하다고 맞섰고 교수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유급 처분을 거부한 채 작년 6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올 초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상태. 소송에서 진다면 국시 합격 취소는 물론 5, 6학년 2년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만에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시험 문제에 하자가 있어 학생들이 제출했던 답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지대 한의학과 교과서와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을 보면 주로 실증 증상을 치료한다는 1번도 꼭 옳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중저혈이 액문혈에서 1촌 뒤에 위치한다는 5번 역시 표현이 모호해 옳다고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전원 정답 처리하거나 1, 5번 둘 다 정답으로 하면 학생들의 유급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교과서와 그 WHO 기준으로 저희는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그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후배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소하자와 판결을 존중하자는 교수들 사이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학교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내 권위가 달린 문제라 더 다투려는 교수들도 있었지만 결국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하루 한파 속에 산행에 나섰던 등산객이 크게 다쳐 헬기로 구조되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8분쯤 태백산 장군봉 정상에서 67살 유모 씨가 사진을 찍다 뒤로 넘어져 왼팔과 코 등의 중증 골절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쯤에는 강릉시 강동면 상동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5살 A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강원도 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1%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5.95%, 강원도의 경우 3.1% 내리며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확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5.92% 하락했고 강원도는 5.86% 내리며 낙폭이 컸습니다. 어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수산정책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민들의 경영난이 커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과 어촌 정착지원자금,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연장을 원하는 어민은 수협은행을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기일부터 1년간 유예가 적용됩니다. 어제까지 일주일 연속 도내에서 1,000명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779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08명, 동해 56명, 속초 30명, 삼척 29명, 태백 16명, 정선 15명, 양양 6명, 고성 5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6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9.4%로 크게 떨어져 119개 병상 가운데 84개 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속초시가 올해 수소차 50대를 보급합니다. 차종은 현대 넥소로 한 대당 3,4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 등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